날 죽이려고 했어. 진짜 날 죽이려고 했다고. 경찰서, 빨리 경찰서로 가. 휴대폰. 네 휴대폰 달라고. 야, 뭐 하는 거야? 아직 약정도 안 끝난 걸. 건설 박스 열어봐. 아, 왜 내 휴대폰 버렸냐고. 시키는 대로 해, 좀. 열어봐. 이게 뭔데? 그거 내 폰이야. 그거 가지고 있어. 내가 왜? 처음부터 한진아랑 그 형사랑 이미 다 알고 너 깨어낸 거야. 증거든 뭐든 만들어서 너 잡아 넣으려고. 누드 모델이니 뭐니 다 거짓말이라고. 증거 잡아서 너 쳐 넣으려고 했다고. 내가 모르는데. 내가 뭘 했냐고! 네가 저질렀잖아. 10년 전에 우리 동네 별장 부부 살인 사건. 뭐? 나한테 거짓말 안 해도 돼. 나 다 봤으니까. 뭘 봐? 그날 밤 불타는 별장에서 네가 나오던 거. 미친 새끼 뭐라는 거야? 장난치지 마. 며칠만 숨어 있어. 너 대걸 배지 말아 볼 테니까. 그러니까 한진아가 날 일부러 찾았다 이거지. 한진아가 왜? 그 별장 부부 딸이야. 한진아, 당신을 목격했대. 정확히는 네 흉터. 너 지금 잡히면 바로 살인사건으로 엮일 거야.